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. 자 이제 계산년 설날이 일주일 남았습니다. 야, 일주일. 예, 예. 뱀 닮으셨네요 얼굴이. 아이, 무슨 말씀이죠? 뱀상이. 살 빠지더니 좀 뱀상이야. 예, 뱀상이라니 형, 형 말씀 내려 말하면서. 예. 야, 진짜 얼굴 살 너무 빠졌어. 쪽 빠졌어. 너 여기 빠지게 뱀 같죠? 별로야 별로. 붙었어. 소상. 소상 아무 소상. 그럼 머리가 빨라지는 거야. 소상 소상. 나이가 40 넘어가지고. 자 어쨌든 삼각김밥 뭐야 이거. 잠깐만. 자 일단 저 진짜 꿀뚱 형제 같은 지금. 먹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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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빼. 그 얼굴 찌개 요리할 때 알죠? 그 오징어 아주 갑오징어. 오징어 중에 갑이야 그래도. 아 근데 왜 이거 저 다 오늘 쓰라는데 그. 겹찬. 아 이거 참. 아유 이게 모자가 이게 안 맞아서래요. 아니 그게 아니라. 왜 안 맞아? 그냥 그. 아니 오늘 미용실에서 머리하고 왔다고 이걸 안 쓰겠다고 코디하고 실기를 하고 있는 거야. 그래서 그냥 내가 안 쓰지 말라고. 코디를 그냥 쥐잡듯이 잡아요. 그냥 머리 그냥 그것 때문에 그냥. 나이도 코디가 아니 무슨 또 뒤잡듯이 거의 마흔이군요. 마흔. 야 코디가 주나 마흔 세상밖에 차이 안 나. 안 쓰러 죽겠어. 나이 마흔에 누가 더 욕먹을 때 나는 나인데. 코디가 울진거리는 저 맞아. 뭔 소리야 지금 착한 말을. 코디가 나 못 쓰지 말라고 그랬는데. 왜냐면 애호가 이게 마크처럼이네. 우리 내가 좀 도와줘? 뭐? 도와줘? 뭐를? 아, 이렇게 지금 몰리고 있잖아. 어, 미국 같아 어디 뭐, 늘었다. 너무 필요하면 얘기해요. 어떻게 도와주려고? 그냥 말 섞는 거지 뭐. 역시 유학파야. 너 지금 자연스러워졌다. 야, 너 유학파야. 자, 여러분. 오늘 뭐 하는 겁니까? 사실은 우리 스태프 여러분들도 그렇고 같이 늘 고생을 하지만 저희가 제대로 선물 한번 제대로 한 적이 없어요, 이게. 그래서 오늘은 설을 일주일 앞둔 이 시점에서 우리 스태프 여러분들께 선물을 한번 좀 드리자. 오, 근데 그냥 이렇게 선물을 사서 드리는 것도 좋지만 우리가 이제 집에 보면 주변에서 이제 받은 선물이라든가 제가 많거든요. 샀는데 별로 필요 없는 그런 아 그렇죠 것들. 뭐 그런 아. 선물들을 오늘 여기다 걸어놓고 퀴즈를 맞춰서 아, 좋아요. 각자가 낸 선물 맞추신 분이 다 가지고 가시고 그 선물을 본인 매니저나 본인 네. 코디네이터에게 직접 선물을 하실 수 있는 빅 찬스를 자 오늘 그래서 말이죠 오늘 이 앞에는 말이죠 저희들과 함께 늘 고생하는 우리 스태프 여러분들께서 함께 자리를 해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퀴즈도 마치고 사랑과 정을 나눌 수 있는 일석이조의 그런 시간을 한번 마련해봤어요. 아 우리 저 그리고 보니까 저기 저 진석이도 나왔네. 네. 폐백실에서 잤던. 예. 얼마 전에 이야기드리면은 제가 제주도 촬영이 있었어요. 네네. 예. 그래서 이 경규 형님 뭐 정말 대선배 오랜만에 수근이 형 굉장히 촉박하게 가는데 아는 길을 돌아가거든요, 저 친구가. 예예. 예. 가양대교로 빠졌다가 비행기 막 작가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. 지금 제주도 가야 되는데 어떡 하냐. 얘 지금 빨리 와라. 저를 내려줬는데 국제선에. 죄송하는데 대단한 명의자입니다. 아이고 아이고 맥코야 아이고 제주도를 가야 되는데 김포가 국제선에 내려줬구나 대단하구나 하지만 그 비행기 비행기가 연착이었어 해피엔딩 문제가 없었어 답이 맞는 거야 예, 예, 좋다 예. 오늘 정답은요 다른 게 아닙니다 정답과 함께 여러분들이 크게 부채를 펴주시면 됩니다. 자, 하나, 둘, 셋. 정답! 그렇죠. 좋습니다. 아,